1914년 11월 말이 돼서는 서부 전선의 길고 긴 참호 라인이 구축됐는데요. 4개월밖에 안 된 1차 세계대전은 모두의 생각보다 더 잔인하고 길어졌습니다. 참호에 들어가 있는 많은 병사들이 지옥을 경험하고 크리스마스 전에 돌아갈 그들의 순진무구한 희망은 완전히 짓밟혔는데요. 하지만 전쟁은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 싸우는 거라 잔혹함 속에 인간애가 보였습니다. 1914년 12월 25일에 일어난 기적, 크리스마스 정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전쟁이 한창이던 1914년 12월 7일,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천사들이 노래하는 성탄절 밤엔 총성이 그치길 바란다 라고 말하면서 잠정적인 정전을 요구하지만 양측 사령부는 거절합니다. 하지만 평화를 위한 목소리는 퍼지고 있었습니다. 1914년 크리스마스 이브, 참호에 있던 영국군은 반대편에서 익숙한 노래를 듣게 되는데요. 다름 아닌 독일군 참호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듣게 됩니다. 익숙한 선율을 들은 영국군은 담례로 First Noel, 저들밖에 한밤중에를 부르는데요. 이후 영국군이 조심스럽게 참호 위로 고개를 내밀자 불이 밝혀진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독일군 참호를 따라서 놓여 있었습니다. 나와라 영국군, 우리에게로 나와라. 장교들은 배반 행위가 두려워 침묵하라고 했지만 병사들은 적의 인사에 한 사람 한 사람 대답하였다. 비록 총을 겨누고 있지만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비는 걸 어떻게 마다할 수 있을까? 피와 평화, 적대감과 형제의 전쟁의 가장 놀라운 역설이었다. 밤이 지나고 해가 뜰 때까지 독일군 참호에서의 캐럴, 피콜로의 소리와 웃음소리에 맘 편히 밤을 지낼 수 있었다. 그날 밤 총성 한 발도 울리지 않았다. 1914년 크리스마스 날, 기록에 의하면 서부전선 여기저기서 10만 명의 독일군과 영국군이 정전에 동의했고 그중 일부는 무인지대에 나와서 음식, 담배, 술, 모자 등 잡동사니를 주고받고 같이 성탄 예배를 드리며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외에 서로 전사자들의 시신을 운반하고 참호를 고치는 등 현실적인 전쟁의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800년대 후반부터 프로축구가 영국에서부터 시작되고 독일에 퍼지면서 축구가 대중에게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과 영국군은 여기저기서 축구 경기를 치렀는데요. 표준화된 룰을 따르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경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기록엔 서로 자국의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병사들은 이 정전이 일시적인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날 밤 플레어로 병사들은 참호 안으로 다시 소환됐습니다. 많은 곳에서 서로 경례를 하고 예의를 지키며 참호로 복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몇 군대는 1월 1일까지 휴전을 하였지만 대부분의 참호에서는 밤 12시가 지나 다음날 아침 다시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914년 크리스마스의 정전은 대부분 영국군과 독일군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서로 같은 게르만 민족의 유대감뿐만이 아니라 많은 독일인들이 영국에서 일하고 살면서 영어에 능통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인들은 자국 영토에 참호를 파놓고 버티고 있는 독일인들을 곱게 볼 리가 없었습니다. 서부 전선에서는 Live and Let Live로 알려지는 병사들의 비폭력적인 행동이 자주 보였던 걸로 알려집니다. 서로 밥을 받는 시간이나 전사자들의 시체를 옮길 때, 심지어 홀로 보초 근무를 서는 병사들에게 공격을 자제했다는 여러 차례 기록이 있는데요. 양측 고위 장교들과는 달리 실제 총을 겨누고 있던 병사들의 전쟁에 대한 무언의 시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14년 크리스마스 휴전 이후 양측 사령부가 개입하면서 대규모의 휴전은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1915년부터 서부전선이 굳혀지면서 어마어마한 사상자의 수, 가스공격과 잔인한 전쟁 기술이 발달하면서 마음의 여유는 사라졌습니다. 전쟁의 첫해 이후 생존에 대한 순진한 희망은 잔인한 현실에 짓밟혔습니다. 크리스마스 정전은 1차 세계대전의 판도에는 아예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많은 책과 영화에서 재현되는데요. 가장 뜻밖의 장소에서 인간성이 가장 잘 드러난 이야기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병사들의 편지와 사진을 통해 지금까지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